A란 놈이 좋을까? B라는 놈이 좋을까? C라는 놈이 나한테 생길까? 뭐 때문에 왔어? 너는 웃긴 거 하나 있어. 꼭 좋은 거를 놔두고 안 좋은 걸 너는 꼭 선택을 그래. 너가 평생 왜 그럴까? 네 팔자대로 살라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이 10명의 예를 들어서 네 친구들이 A란 친구를 두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아. 가정적이고 착하고 뭐 하고. 너는 근데 B라는 사람을 꼭 선택을 해. A라는 사람을 가지고 여 사람을 해라 하는데도 너는 B를 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 여기가 더 땡겨지니까. 더 마음에 드니까.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것도 너처럼 이쪽도 사연이 많고 너도 사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통 쪽을 안 선택을 하고 강한 쪽, 사연 많은 쪽. 상처라는 거 얼마나 더 받고 살길래? 그만해야죠. 될까?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정말 궁금하지 않니? 평생에 너 옆에 사람이 있니? 친구가 있어? 너 같이 온 사람이 언니 겸 친구 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 말고 미지 더 있어. 동성애 친구가. 이성애 친구는? 이성애 친구는 남자들은 정말 많지. 네. 어떻게 보면 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정말 뭐 사는 걸 뭐 서로들 공유하면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그런 남자들은 없어.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럼 모든 여자들이 네 나이 또래 여자들이 다 그런가? 안 그렇단 말이야. 너랑 같이 온 친구한테 내가 아까 이 부채를 던져주고 전보라고 그랬거든? 너한테는 부채는 안 주고 내가 그냥 물어보자. 왜 그렇게 다냐고? 아니, 오빠가 무당으로 장가를 갈 수 있겠냐, 못 가겠냐? 마음 먹기 나름이죠. 정말로? 네. 마음 먹으면 그게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네. 그럼 사라지는 거야? 네. 그게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생각이지. 그게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시 뭐 전시 기주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아플 때가 많지 나도. 그러니까 너는 선무당이고 나는 무당이라고 칠게. 내 걸 볼 줄 아니까 나는. 나도 사랑하고 싶어. 신이 다 나를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네 무당들도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면 또 다른 인연들을 만나서 같은 부속인들끼리 결혼하고 또 사시고 또 헤어지고 또 사시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 근데 그건 그분들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사랑을 하고 뭐 내가 나도 배우자가 있고 같이 이 길을 같이 가면서 동료라도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것도 없어. 그걸 알아. 아는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그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신을 모시고 있는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일반인인 너는 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누가 봐도 넌 여자야. 근데 너는 첫인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강하게 봐. 너는 안 그런데 천상 여자인데 여리고 눈 한 거야? 코도 한 거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 아니 눈 안 했어. 나는 속눈썹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코 했잖아 이씨. 코는 19살 때 한 건가? 아무튼간에 한 거잖아. 근데 너를 강하게 봐 사람들이. 근데 넌 정말 여린 여자거든. 근데 왜 그럴까? 근데 너는 또 남들이 강하게 보는 듯이 의외가 되게 많아. 너가 그런 면이 있어? 너도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상대들이 놀래는 게 많거든. 그건 뭐냐면 처음에 너를 굉장히 강하게 개성 있게 봤는데 또 안 그렇다는 거지. 너가 정말 여자고 천상 여자라는 걸 늦게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 남자 필요하지. 왜 혼자 살아? 여러 명 만나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한 좋은 놈 하나 만나서 살아야겠지. 근데 왜 만나면 왜 너한테 왜 빨리 실증을 내? 가잖아. 계속 붙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상처가 될수 있는 거야. 근데 궁금해서 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살이라는 게 있어, 살. 거기에는 뭐 살도 여러 가지가 있지. 뭐 그중에서 너는 안 갖고 있어야 되는 살이 있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과숙살이라고도 불러. 과숙살. 상대가 다치는 거지. 상대가 안 풀리는 거지. 상대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도대체 덕천함까지 몇 군데를 다녀봤어? 너는 떡 냄새도 나는 거 보면은 어디서 그때는 뭐 뭣도 해고 왔고 막 했던 것 같아. 전혀 안 했다고? 왜떡 냄새가 날까? 엄마가 안 와.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엄마가 누구 때문에 하겠어? 자기 때문에 자기 지겨워. 우리 위해서 그렇지. 다니시겠죠? 아무튼 떡 냄새가 나는 건 정성을 들인 집안이고 정성을 들이고 있거든. 근데 그 살을 좀 가지고 있어.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로 쳐서 네가 공주라고 치자고. 네가 뭐 저기 조선왕조 500년에 나오는 이씨가 중에 뭐 몇째 왕의 뭐 무슨 공주 출신이야. 근데 네가 이 살을 갖고 있게 되면은 정말 평민인 양반 집이나 그냥 평평한 집안에서도 너를 며느리로 안 들여. 이유는 간단해. 그 집안에는 그 아들이 자식이 뭐 중요하지 않아. 누군데 딸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하지만 상대 남 아들을 치거든. 가지고 있는 그 살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건 정말 서로들 사랑하고 미치고 좋아 그 정도로 부부애나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살이라는 게 남자한테 작용이 되는 거거든. 지금 서른아? 가만 생각을 해봐. 네가 만나왔던 친구들, 네가 교제했던 친구들, 뭐 살았던 사람이 됐건 가만 생각을 해봐. 내가 이 말을 한 거를 갖다가. 안 풀린 게 아니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다들 나한테 했던 말들은 너가 내가 그때 잘 나갔을 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러니까 안된 애가 와요. 보살이니까. 한편으로 네가 그러니까 보살이니까. 아 그런 거 왜냐면 우리가 무당들이 보살이라는 용어를 쓰잖아. 뭐 김보살, 임보살, 박보살 막 이렇게 보살이래. 김무당, 임무당 하긴 좀 그렇잖니?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데 조촉방에도 부처님들 계시잖아. 가운데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지만 양쪽으로는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계신데 보살이라 하면은 보호하고 살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상처가 돼서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풀린 애들이 너한테 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뭐냐면 반대 말이 내가 있어서 안된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된 애들이 온안된 거잖아. 애들이 나한테 와서 한탄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보듬고 싶은데 그거야. 네가 내가 보살 짓을 해야 예, 되니까 밥이라도 먹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다 커줘야 되니까 나도 이제 야가지 있잖아요, 사람이. 계산을 하고 너는 근데 야가지지 못해. 알아요.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그냥 자르고 가요. 딱 거기까지였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었고 그냥 진짜 다 그랬어. 여태까지. 아, 진짜 좋았을 때 만났으면 미안하다. 못해도. 정말 묻고 싶은 게 뭐야? 궁금한 게 나한테. 지금 아까 이제 마음 가는 대로만 만나면 늘 이렇게 끝나니까 나는 진심으로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건을 보고 만나면 또 마음이 안 가면 나도 너 성격이 너는 그게 안못 돼. 만나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혼자 살기는 싫으니까. 보자. 그래, 너같이 미모에, 너같이 글래머스한데 왜 혼자 살아? 근데 네가 정말 못하는 게뭔줄 아니? 너는 네 스스로 명품이라는 생각을 가지란 말이야. 명품. 명품하고 짝퉁의 차이가 뭐야? 똑같이 생겼지, 생긴 거는. 근데 짝퉁은 짝퉁 냄새가 어떻게든 나. 몇 번만 들고 다녀다 보면 가방을 예를 들어서 백을 치면은. 근데 정말 명품은 들고 다닐수록 뽀대가 나고 오래 다닐수록 진가가 더 발휘하는 게 명품이 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 스스로 네가 루비똥이 되고 응? 루비똥이 네가 명품이야.
너 외모는 명품이란 말이야. 하는 짓이 명품이 아닌 거야. 알겠니? 처음엔 안 그러는데 좋아하면 막 퍼주고 하니까 이게 네 말 하러 온 거야? 내 말 들으러 온 거야? 조용히 하고 있어. 잘 들어. 너가 그게 흠이고 네가 그게 안 돼. 명품이면은 명품은 얘기했잖아. 들고 다니고 핸드백을 예를 들어서 오래가도 변치 않고 오래갈수록 더 빛이 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명품이야. 루비통이고 샤넬이고 구찌고 그래. 너는 내가 봤을 때. 근데 너는 누구를 하나 만나는 순간 네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는 순간에 짝퉁이 돼버려. 싸구려가 돼버린단 말이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니를 갖다가 여자로 보고 어떻게든 남자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너를 갖다가 자기 거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럼 걔네들 나름대로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넌 그대로 그럼 짝퉁의 근성으로 바뀐다고. 모든 게 니가 밥을 해서 먹이려고 그러고 뭐 애교도 물어보고 승질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일반 여자 같은 짓을 니가 딱 해. 근데 그렇게 할 때부터 너는 걔네들한테 짝퉁으로 들어가는 거야. 좋아 죽겠어. 이 새끼 보고 싶어 죽겠어. 아주 이 새끼 그냥 뭐 밥은 먹었는지 뭐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 그런데도 끊임없이 네가 루비똥인데 명품인데 새끼야. 그잖아. 찾아올 때까지 했다. 그럼. 근데 네가 네가 더 안달이 나서 누가 하나 생겼어? 그러네. 네가 누가 하나 생겼어? 잘 봐. 아, 밥 먹어 전화해. 아니면 톡을 보내든가.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러면 밥 먹었어? 이러면 다, 자기는 먹었어? 이러면 그리고 누구랑 먹었어? 뭐에 먹었어? 미시에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너는 그냥 안부야. 근데 상대는 처음에는 그게 좋아. 아, 나를 너무 마음에 두고 나를 세심하게 챙기는 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좀만 가면은 몇 달만 가면 아 이게 올감이구나. 그런 게 너를 힘들게. 그러면 봐. 이건 짝퉁이니까 하는 거야. 네가 일반적인 여자니까 너무 걔를 사랑하니까 하는 얘긴데 그거에 애들이 정이 떨어지는 거지. 이해가 아니? 봐라. 그런데 명품 같아. 명품이에요. 봐.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오늘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뭐 먹었나? 왜 난 당신은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이러고 네가 따져야 되는 거야. 네가 걔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겠니?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라. 알겠어? 근데 가장 큰 건 얼씨구 가장 큰 거는 그거야. 그게 조절이 안 된단 말이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단 말이다. 여려서 여린 것도 있지만 너는 혼자서도 뭐 혼잣말도 잘하잖아. 혼자 누구나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너는 얘기하지만 너도 친정적으로 부모님에게 전신애보다 김씨, 이씨라고 그랬나? 김씨라고 그랬나? 언니가? 조씨. 한양조씨나 뭐 동네 지금 뭐야 창녕조씨나 뭐 이쪽이겠지. 굉장히 신이 센 집안이거든 거기들이. 덕천암이 아닌 다른 데 한번 그냥 가봐. 너 무당하자고 할 거야. 아니 나 그럼 너 무당하라고 얘기 모르긴 몰라도 니네 엄마가 떡 해먹고 니네 엄마가 정성 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면 엄마가 누르고 엄마 누르면 엄마가 누른 거 어디 가겠어. 아니, 새끼는 너한테 오지. 나도 그랬는데 나도 누른 거 엄마. 야 그게 한번 누른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무당했겠어? 나도 누르고 말았지 인마. 나는 그 정도가 안 된대요. 들어봐. 뭐가 보여서 무당했을 것 같니? 뭘 느껴서 내가 무당했을 것 같니? 아니야. 신한테 찍히면은 어떠한 식으로든 사업에 망조가 들고 뭐가 망조가 돼서 난 그렇게 된 케이스였지. 뭐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부당이 된 건 아니야. 시끄러 임마. 그렇게 해주면은 야 조금 몇 년만 개길 것 같아서 없어질 것 같으면 나도 10년 그러면 개겼어. 나도 개겼어. 아직 이제 아, 너는 끝나지 않았다니까. 아니에요, 왜 자, 들어봐. 그러게 해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야 신이 한번 그렇게 포기가 빠르실 것 같으면 신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포기하실 것 같으면 세상에 60만이라는 무당들이 있는데 60만이 안 나고 6만 명만 나와 있어야지. 왜 60만이 돼? 그네들이 너처럼 오기가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아니야. 끝나지 않은 거야. 평생 가는 거야. 네가 죽을 때까지. 네가 다른 분 집에 가면은 지금 너 문 신받자고 할 거란 말이야. 왜? 세상 경기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올 수 없대서 힘들지.
너는 안 힘드니 살기 당연히 너도 힘들지. 모든 게 다 힘들어. 이렇게 힘들 때 무당집 가봐. 신이 너 차고 넘치는데 네가 무슨 사랑 타령이고 남자 타령이냐고 신이나 모시고 살라고 그 소리 나온단 말이야. 신이 넘치면 분명해.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가 정상 들이거든 사는 것도 그런 이제 신한테 어쩌면 조아리고 무당 안 되게 해달라고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사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고 남자를 갖다가 원하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보면 외로움 같은 걸 더 많이 타는 거야. 근데 네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도 같이 동거를 너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도 너무 불안해. 아니? 그리고 쉬운 말로 너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은데 얘는 그걸 가지고 싫어한단 말이지. 어찌됐든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다 네가 집착을 하니까 네가 짝퉁이고 네가 싸구려지 마.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잘해주니까. 간이 온방해지는 거야. 응? 이제부터라도 떠난 놈들은 됐지만 올 놈들 정말 네가 명품답게 행동하고 하고 싶어 죽겠고 궁금해 싶어 죽겠지만 하지 말란 말이야. 계속 너만 너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게 만들란 말이야. 간단해. 튕기면 돼 계속. 알겠어? 괜히 먼저 좋아 죽어가지고 미쳐 날뛰지 말고 빙신아 너는 그게 안 된다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면서도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네가 옛날 그거 그대로 간단 말이야. 이제 안 됐어 이제 아 이제 달라질 거야. 그리고 잊지 마라. 엄마는 엄마가 드리는 정성 그건 엄마의 정성이야. 너도 어딘가 절간이 됐건 어디가 됐건 네 마음에 두고 적을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살아. 그게 엄마이니까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이젠 너도 내일 모레면 40이야 이 사람아. 저 교회가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고. 아, 너 요번 주에 가서 뭐라 저기 요번 오늘 갔다 왔어? 아니요. 그냥 마음속에. 그런 건 없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집에 그 절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어디서 듣지 늘. 아 시끄럽고. 저 결혼하나요? 하지. 언제 정신 차리고 할까요? 할 텐데 안 했으면 좋겠다. 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좀 그렇게 뭘 저한테 상처가 많을 거니까. 그래도 잘 정말 네가 다니는 교회 예수님 계시고 하느님 계시고 부처님도 다 난 계신다 계시거든. 저도 정말 절실하게 믿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살아. 빌고 살으라는 얘기야. 원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싶으면 알겠니? 그냥 꿈꾸면은 부채방울 들고 부타는 꿈도 꾸고 별의별 꿈 다 꾸고 산에 올라갔다 산에서 떨어지는 꿈부터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저는 꿔본 적 없어요. 니네 엄마 어떻게 보면 니네 엄마가 정말 정성 많이 들은 덕이겠다. 전 엄마 덕에 사는 사람이니까 감사하죠. 어머니는 어디 사셔? 부모님 같은 집에? 아니 근데 같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봐주니까. 네 성격이 부모하고도 같이 못 살 텐데 네. 너는 그래도 잘 누르고 살고 있어서 조합하면서 많이 이제 괜찮아요. 교라는 걸 하라는 건 아니야. 네 알아요. 너도 가끔 눈 돌아가면 엄마고 아버지고 아무것도 없어. 어른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이제 미치지 않고 이제 나는 이제 그거 답답해서 온 거예요. 왜 자꾸 거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잘해주면 어디서 기만하고 봐. 무당들을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무당들은 인복들이 다 없어. 너하고 비슷하지. 제복들도 없어.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 왜? 우리 무당들은 신의 돈이니까. 너하고 비슷하지? 근데 돈이 필요하면은 몇백만 원이고 갑자기 필요해. 어떻게든 넣어서 생기지. 무당들하고 비슷해. 신령님들이 우리들도 주시니까. 여행이나 어디 다닐 때가 되게 좋아. 근데 한편으로는 집에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어쩔 땐 좋아. 그게 무당하고. 그래서 너 딴 데 가지, 무당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니?
너무도 많이 충족되어 있는 여건이 정말 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알겠어? 그런 사람이 사랑, 결혼, 너의 성격이나 너의 한 고집이라면 12번도 할 수 있어. 근데 말이다. 들어. 네 기도가 부족한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람을 갖다가 더 바람을 더 둬봐. 원래 기도라는 건 바람을 내가 넣지 말라는데 너는 바람을 좀 가져봐.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가져보라고. 좋은 놈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나만 알았고 나만 사랑해주고 그럴 놈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라고. 바람을 넣어보라는 거야. 알겠어? 바뀌었는데. 좋은 눈을 갖게 해달라. 해안을. 내가 너무 감정에만 A, B 비교하면 얘가 훨씬 안 돼도 눈도 안 가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근데 거지 같은 얘한테는 밥 해먹여야 되거든. 마음이 씻겨갖고 옷도 사서 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그냥 마음이 아파. 얘가 내가 챙겨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감지덕지 감사한지도 모르고 지금 화가 나 있어. 얼마 전에 그런 일 겪어. 결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를, 좋은 애인을 만나려고 하는 게 더 빠를 거야. 너를 이해해주고. 근데 그게 꼭 결혼을 갖다 전제로 둔다면 너는 사람의 상처가 너무 많아. 앞으로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같이 있는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집에서 살고 그런 거잖아. 넌 그 복이 없어. 그렇다면 그냥 남자를 뭐 배척하고 뭐 수녀가 될 것도 아니고 비구니가 될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인생이 이걸 팁으로 받아들이라고. 즐기고 살아. 니하고 같이 뭔가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그게 그러니까 너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네가 그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네가 계속 상처인 거야. 너는 내가 얘기했잖아. 결심 안 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너 금방 또 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남자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 뜻이 아니지. 너가 지 이쁘고 그러려면 누가 안 붙어. 어떤 벌이야. 야 꽃이야 너희놈아. 꽃인데 어느 벌이고 나비가 안 찾아가겠어. 잊지 말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더 너의 신의 기운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도 더 약해지겠지. 네가 10년 동안 네가 누르고 살았다니까 20년 30년 더 그러고 가다 보면 더 눌러지겠지. 근데 네 스스로 가지려고 하지 말아. 친구 해도 되고 애인 해도 되고 뭐 같이 뭐 세상을 살아가면 뭐 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네가 결혼할 사람이다 남자 이러지 말라고. 그 지금 제 주변 네가 스스로 이렇게 그 생각 먹고 가다 보면은 네게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처음부터 욕심내고 마음 주고 욕심내다 보면은 되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다 없지. 너 그리고 지금도 넌 좋은 인연이 지금 아니야. 너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정말 좋은 인연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네 돈이 안 나가는 한도에서 밥이라도 술이라도 한 잔 나한테 뭐라도 사주고 경제적으로 뭐 능력이 되는 애들 그냥 교류하고 살아. 만나고 살고 꼭 뭐 한번 젊은 사람이니까 뭐 즐길 수도 있는 거고 하룻밤을 그러고 살지.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너한테 좋은 인연은 내년에 들어와. 내년 후반기에. 뭐지? 도화살, 홍삼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과죽살. 근데 그거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어디 점을 봐도. 나 명리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저도요. 저는 이렇게 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나마 그 살이 엄마가 정성 들이고 그태고 막 이런 등에 많이 네가 그 살이 약해진 거는 있어. 그렇지만 기본의 베이스에는 깔려 있어. 그건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다 이제 안 좋아져서 그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은 립서비스만 하는 새끼들. 내가 난 뭐 바라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갖다 주면 좋지. 그치. 굳이 받고 싶지도 않고. 너는 몸뚱아리만 여자야, 남자야. 근성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바래서 만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주면 감사할 줄 알아요. 왜 감사해야 돼?
걔네가 해달라고 해서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임마. 사람이면 그런 거야. 네가 인연이 지금 제대로 된 인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한테 배반을 때리고 배신을 때리고 너한테 상처를 주고 가슴은 깨끗하게 풀하면 되는데 뒤에도 또 호박씨를 까고 이빨을 짓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네가 안 가져야 될 걸 지금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 아니?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때라는 게 왜 있는 거야? 이유가 있어서 때가 있는 거야.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사람이 3끈이는 묵어야 되니까 때가 있는데 네가 아닌데 네가 지금 밥을 먹은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참을 먹는 격인 거지. 이해가 아니? 그럼 그 참 먹은 게 소화가 되겠어? 지금 30분 전에 먹은 것도 아직 남아있는데 과한 거지. 아니 들어봐. 네 친구들 네가 네 또래 뭐 선배가 됐건 후배가 됐건 네 친구들이 됐건 걔네들한테는 괜찮은 일이야. 걔네들은 당연한 거야. 근데 왜 너는 안 될까? 네가 타고난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니? 네가 타고남을 가지고 나온 팔자를 탓할 수는 없잖아. 억지로는 그래,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즐기란 말이야. 그리고 가지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해가니? 즐겨. 같이 놀러 가고 좋은 거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좋은 거 같이 먹으러 가. 근데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야. 내년 후반기에 그거 들어올 때니까 놓치지 마라. 그럼 그놈들이 그거 알아서 제발 부탁인데 시간... 너무 인물 보지 말고 새끼야. 인물 내년에 후반기에 들어올 게 쪽팔리지 않은 거는 될 거야. 대꾸단 얘기 쪽팔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아, 저 인물 안 봐요. 아무튼 넌 안 본다고 하지만 은근히 그래도 봐. 아무튼 내년에 후반기에 들어오는 인연 잘 잡고 내년은 많이 금년에는 즐겨.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후반기면 지금 1년 남은 거야 이놈아. 몰라 아이고야. 그때가 즐기라고요? 즐기라니까. 너는 뭐 신이 있어? 나처럼 뭐를 해도 눈치 볼 존재가 있어? 네가 뭐가 있어? 네 멋대로 살면서 멋대로 1년만 살아. 근데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리고 신이 차고 넘치면 그 신은 그 안 변해.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열심히 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존중해. 그래야지 이쪽으로 더 가까워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아까 같이 온 언니 정말 저 친구도 신이 세기 때문에 니하고 언니 동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얘기가 잘 통하고 생각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잘 맞는 거야. 비슷한 사람.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무튼 남자는 안 찾아도 너한테는 와. 넌 굳이 네가 명품이 싸구려가 되기 때문에 너는 항상 문제야. 찾으려고 하지만 너한테 오니까. 오면은 너는 거기서 판별만 하면 돼. 좋은 놈, 나쁜 놈, 있는 놈, 괜찮은 놈, 없는 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눈을 쑤셔버리란 말이야. 넌 남자 보는 눈이 좋도 없으니까. 알겠니? 알겠어? 급하게 가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결혼이라는 것도 할 거야. 할 거야.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는 내가 신을 섬기고 무당으로서 네 미래를 조금이라도 감히 내가 봐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네가 원하는 사람을 얻고 그 사람하고 평생을 그 새끼도 바랄까요? 아 시끄럽고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 뭐가 됐건 간에 꼭 남자가 잘못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람 덕도 있는 거 아니야 새끼야.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절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무당 집은 오늘 이후로 가지 마. 너 저... 정말 신이 차고 넘쳐도 너 무당 돼야 된다 소리 12번 들을 거야. 저는 사실 안 와요. 아무튼 간에. 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왔는데 그냥 좀. 그리고 좀 여우같이 좀 살아. 여우같이. 그게 어떻게 돼요? 선성이 착한 거. 에휴 그게 말이다. 아무튼 인연은 내년 이맘때 들어올 거니까 너무. 그리고 그냥 너한테 스쳐 지나간 애들 그냥 네가 밥 한 끼라도 해주고 네가 사랑 한번 해주고 만나주고 네가 그걸로 그냥 털어버려. 또 오면 어떡해? 또 받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또 오잖아. 결국에 다 돌아와요. 너는 또 웃긴 게 뭔지 아냐? 10년 전에 끝난 놈도 네 전화번호만 안 바뀌었으면 너 찾아와.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살이라는 게.